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지금 제가 이제 거의 오늘 종가 언저리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엄청난 또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이 좀 있으면 하반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너무 판이, 주식판이 한 번에 다 뒤바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축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소규모, 소테마가 조금씩 바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라는 가정하에, 왜냐면 주가 지수도 전체적으로 다 우리나라 증시, 해외 글로벌 지수 전부 다 물론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양적 완화에 따라서 시장을 지켜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기가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결과값으로는 다 먼저 선반영돼서 위에 상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중에서도 오히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전기차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으면, 전기차, 수소차 같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밑에 경기 민감주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현대차를 좀 꼽아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나 올랐는데 이걸 뭐를 추천을 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혹은 이미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좀 다방면으로 제가 한번 폭넓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진짜 지칠 줄 모르고 지금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이 그간의 어떤 한 14년도부터의 그런 주가를 다시 이제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실진 모르겠지만, 이번 2분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완성차 기업들,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2분기에 흑자를 그나마라도 유지한 기업은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현대차 관련해서 또 좋은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때요? 수소, 전기 쪽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엄청나게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쪽으로 점점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뭐 그럼 당연히 또 그런 부분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건 뭐 참고용이긴 합니다만, 자, 현대차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아이오닉이라는 차량 자체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지금 차세대 전기차에는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차명 말고 이제 브랜드를 이렇게 런칭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네시스처럼, 약간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가 제네시스인 것처럼, 이제 전기차 브랜드 자체가 아이오닉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이오닉 5, 뭐, 아이오닉 뭐, 6, 7,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어떤 각종의 차들,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건데, 약간, 이미지가,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제 취향은 아닌데, 뭔가 그래도, 타보려면 타볼 수 있을 것 같은 차이긴 한데, 여러분도 의견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탈라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지금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컨셉카일 수는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가 예정인 전용 전기차 브랜드 명칭을 아이오닉으로 정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미래 전기차 쪽으로 해서도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거뭐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내년부터 해서 이제 준중형 CUV를 출시를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당장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일단은 우리가 지금에서 신규 접근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쵸? 이 종목은 사실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보유를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70% 정도 가까이 수익권이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시즌을 우리가 이제 100% 이상 수익을 봤잖아요. 거의 150%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 지금 현대차가 또 의도치 않게 이 정도까지 반응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엄청난 하여튼 시세를 보여줘서 뭐 어쨌든 수익을 내준 건뭐 고마운 일인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놓긴 했습니다. 자, 어제 기준이에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우리가 30%만 매도를 했거든요. 16만 원 부근에서. 그 상황에 16만 원 정도의 단가일 때가 한 54%, 뭐 59%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거의 대부분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수익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한 17만원, 18만원 가까이 다 돼가고 있죠. 거의 이제 7, 8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저희가 계좌의 포트에 딱 구성을 해서 묵직하게 그대로 잘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카카오도 오늘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일부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밸류 부담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원한 우상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비중 한 절반 정도라도 매도를 좀 했고요.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이 정도의 수익권이시긴 하고, 조금 일찍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도 매입 단가가 31만 2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인데 16에서 17뭐이 정도, 그렇죠? 17%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31만 원에서 31만 2천 원 사이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권이고, 일단 오늘 절반 정도 매도를 좀 했다라는 점.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오는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트 구성을 해서 또 수익 실현할 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싶을 때는 또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을 가져갈 건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도 너무 좋은 종목이다. 당연히 좀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제 관점은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 드릴 거는 제 말이 정답이다는 아닙니다. 이제 의견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장기적인 종목들도 아무래도 제가 뭐 기술적 분석도 나름대로는 자신 있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나는 좀 초보 입문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냥 목표까지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런 중장기 종목들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한 절반 물량 가지고라도 일부 좀 이렇게 매매성을 띈 어떤 수익을 챙길 건 챙기고 또 가져가고 하는 방향도 괜찮지가 않나. 전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샀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샀다 팔았다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너무 저급하긴 한데,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도 우리가 일부라도 챙겨놓을 건 챙겨놓고 다시 또 뭐 추가 매수를 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정보력 같은 것도 부족하실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겨가는 전략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장기 종목이라고 제가 포트에 구성을 해드렸어도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하고 가져가요. 일부를. 전량을 다 매도할 필요는 없죠. 그 장기 종목들은 포트에 구성을 해놓되 한 번에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 익절을 해가면서, 또 혹은 뭐 어떤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또 다시 거기서 사도 되는 거거든요. 평균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그렇게 좀 취향이 제 취향은 그래요. 이제 장기적, 중장기적 관점은 그런 취향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을 같이 좀 보태셔가지고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이신지 한번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자꾸 자랑을 하려고 꺼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거 이렇게, 그쵸? 수익 챙길 거 챙기고. 자, NC소프트는 제가 지금 오늘 다시 올라오긴 오는데, 저희가 83만 9천 원에 샀다가 83만 원 부근에 일단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장 초반에 계속 제가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으로 마감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좀 제가 매도를 아예 다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전량 매도를 했고, 여기도 보시면 사실 아침에 저는 단타를 오늘 실패했습니다. CIS. 대신에 손절을 좀 빠르게 했죠. 빠르게 해야 여러분들이 피해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손실 본 것들도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거는 빠르게 좀 잘라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수익 인증 모음 했다라고 해서 100% 다 수익 난 것만 갖다 붙여놓으면 글쎄요, 좀 과대광고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손실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CIS는 2%에서 3%대 손실을 본 게 맞아요. 맞습니다. NC소프트 우리가 일단 다 매도하고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 현대로템 같이 이런 좋은 종목들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횡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어느 특정 단가를 지켜줄 때는 한번 사봐도 좋다. 그래서 현대로템, NH투자증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대로템, 두산솔루스 다 매도했고요. 두산솔루스, 현대로템, 삼성전자도 일부 또 매도를 했고요. 현대로템, NH투자증권 다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 이렇게 우리는 수익을 챙길 거 챙기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추천을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요, 사실 추천주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너무 진짜 도박판처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사실 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미 우리는 근데 하지만 너무 좋은 종목들을 딱 이렇게 박아 놓으니까, 그렇죠? 중심을 딱 박아 놓으니까, 기둥을 말뚝을 딱 박아 놓으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회원님들은. 근데 이제 신규로 뭔가에 추천을 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순간 퉁 빼고서 다시 퉁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상단의 시세들, 그쵸? 만 500원 시세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아래꼬리 만 500원까지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도 나쁘지 않고요.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양ENG도 한번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싸다라고 생각하고 담으셔도 되는데,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단가에 매수하셔도 좋고 2차를 한 7,100원 가까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반드시 2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종목 유니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단키트 쪽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를 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지, 일단은 CJ는 그나마 좀 버티는데요. 랩지노믹스, 자, -11%, 휴마시스, 그 다음에 뭐 EDGC, 수젠텍,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집니다. 이런 건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CJ는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30만원 이상이잖아요. 지금도 정말 좋은 수익률이에요. 수익을 좀 챙기셔라 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보다 이 종목도 역시나 조정받을 때 접근을 해야지 지금 무리하게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조정이 받으면 그때 다시 제가 한번 또 어떤 신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20만원까지 보고는 있지만 지금 18만원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30% 정도라도 더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방을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그걸로 저는 충분하고요. 어쨌든 뭐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목 상담은 이제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VIP 방으로 오셔도 종목 상담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VIP 가입 관련해서 좀 나는 궁금한 게 있다 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모든 분들이 다 1개월에 33만원, 뭐 이제 2개월 하실 경우에 44만원 이런 식으로 좀 고정적으로 다 모든 분들이 딱 똑같이 통일된 가격으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가입 비용을 요구하는, 또 여러분들의 시드에 따라서 가입 비용이 각자 다 다른 그런 업체는 반드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는 33만원이라는 금액이 클 수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시드가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은 좀 내가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드려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입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